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지 혹시 선생님의 생각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교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이죠. 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탕정 민미 미안합니다. 이곳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은 제가 온 이유 말이죠. 이곳에서 이 내신 수학 대비를 위한 엄청난 교재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교재를 찾으러 일단 가보시죠. 초등 아닙니다. 벽집 아닙니다. 날강도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교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지 굉장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야 본격적인 비밀의 교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창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를 오늘 만날 수 있겠군요. 매우 은밀하게 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창호 선생 맞습니까? 저는 수학 교재를 위한 탐정 역할을 맡은 미민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혼자 부르셨죠? 이 내신 대비를 위한 엄청난 수학 교재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수능 4교육의 역사, 이과 수학의 본자 이창호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절대 등급이란 문제집을 만드신 이유가? 철저하게 정말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 그걸 해결하기에 가장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 구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구해봤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들, 거기에 기반해서 재분류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실제 현장의 문제들을 재분류하고 재배치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다. 뭐 그렇습니다. 이 교재가 말이죠. A스텝, B스텝, C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스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1분컷, 3분컷, 7분컷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돼야 될 것이냐. 10대 분들이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 않겠습니까? 몇 분컷 했다. 그렇죠. 수학 30번 문제, 뭐 40분컷 했어. 이런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그런 10대들의 밈을 담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나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었고 C스텝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원래 되게 중요해요. A부터 시작해서 A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이 B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자신 있게 되는 친구들이 진짜 나 내신 1등급 내신 만점을 맞고 싶어 라고 했을 때 C스텝에 도전해보는 게 충분히 의미 있을 거다. 그 정도 급의 난이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봐야 또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도 비슷한 감을 해봤어, 이 정도 난이도 한번 해봤어, 마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그냥 표준이 되는 문항들, 그런 의미로 어쨌든 C가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역별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권의 교재겠죠? 수학 상하, 수학 원, 수학 2, 미적분, 생물과 통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재가 얇단 말이죠. 왜 얇게 제작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얇게 했다기보다는 유형의 중복을 가능한 회피하고 필요한 걸 넣었더니만 이 정도 두께가 나온 것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학생들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꺼운 것들이 초반 기세는 정말 좋은데 기세는 좋아요. 하다 말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아. 정말 두꺼운 책 한 번을 보는 게 나을까? 이 책 정도의 두께를 서너 번 보는 게 나을까? 서너 번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문제에 관한 느낌이 좀 달라요. 문제에 관한 이해 수준이 달라져요. 그냥 되는 대로 풀 때는
금세 기억 속에 없어져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보면 이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이 문제에서 뭘 질문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훨씬 더 확연하게 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리도 돼요. 정리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했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어떤 평균적인 학생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두께는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감각도 혹시 녹아 있을까요? 마지막 두께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아요. 별 생각 없었어요. 아 근데 자기가 능력이 되면 두꺼운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최선이지. 근데 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평균적인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너무 두꺼운 책은 별로 좋지 않다. 이 교재를 하려고 한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교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이죠. 그렇습니다. 아, 우문현답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등급이라는 표지 이름 본인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아, 좀... 만족하십니까? 아, 좋아요. 절대등 만족하십니까? 공식 탐정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이 교재가 수학 학습을 위한 교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말한 수포자. 현재 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수포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쓴소리 제가 원래 안 해요. 공부는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수학으로 대학 가지 않는 세상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를 할 생각이라면 예. 날성 개념 보세요. 출판사 관계자분과의 컨택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유순하고 간접적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등급, 내신,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교재로 검증 완료! 이창무쌤의 절대 등급 공부법.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부터 풀자. 스텝 A, B, C 순으로 도전해보기. 반드시 완주하자. 절대 등급 3, 4회 독으로 수학의 끝을 봅시다.